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제가 국내외 러닝코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주의 러닝코스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전주에 왔습니다. 단순히 러닝코스가 아닌 전주의 관광지까지 있는 남천교 청연루의 전주천, 기지재, 해변공원 일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스는 타트인 전주천이 맞이하는 곳이에요. 전주천은 전주 한옥마을 옆 한병루와 남천교 아래 흐르는 하천입니다. 전주천은 너무 깨끗해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놀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천교 위에 세워진 팔각지붕의 한옥누각이 바로 청연루입니다. 러닝을 하다가 이 청연루에 올라와 자연경지도 살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소개할 러닝코스는 바로 전주시민들을 위해 동식물의 서식지인 습지환경을 보존하고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뀐 기지입니다. 이곳에서 러닝을 하게 되면 물 위에서 러닝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색다른 러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지재는 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곳곳에 수중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육상 산책로도 있어요. 그리고 기지재에서는 러닝을 하실 때 꼭 핸드폰을 챙기세요. 이렇게 포토 명소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셀카를 남기면 인생샷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해변공원입니다. 원래 이곳엔 군부대가 있었는데요.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해변호를 중심으로 호수공원을 이뤘다고 합니다. 높은 고층 건물과 잔디밭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찾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코스가 넓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러닝하기 추천드려요. 그리고 러닝이 끝나고 나서는 이 넓은 잔디밭에서 해변호를 바라보며 요가를 한다거나 같이 온 분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며 쉬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전주의 청연루, 기지재, 해변공원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달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빨리 달리고 싶으시죠? 러닝하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전주에서 러닝과 함께 관광까지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겨보세요.